우리 염소들이 이렇게 사방에 이렇게 있는 저기 호박들을 이제 창고에 가득 채워놓고 아직 수확하지 않고 내버려둔 호박들은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먹어요. 아, 이렇게 사방에 쪼아서 다 이렇게 먹고. 이게 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. 그냥 씨가 남아서 사방에다 뿌려놨더니 이렇게 호박이. 지금 11월 말이 다 됐는데도 계속 열려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은 풀이 떨어지면은 염소들이 이렇게 호박들을 찾아다녀서 먹고. 여기도 또 이렇게 파먹었네요. 이렇게 우리 염소들은 복 있는 놈들이에요. 여기 뭐 있니? 뭐 사방에 뭐 약초에다가 이런 호박이 그냥 명불체 굴러다니죠. 여기도 쪼아 먹었네. 여기도 쪼아 먹고. 요즘 서울 백화점 가면은 겨울철이면은 뭐 35,000 주고 늙은 호박 사다가 10년 전에 35,000원씩 주고 겨울철에 호박을 사다 호박죽이 먹고 싶어서 먹은 적 있는데, 아, 여기 이렇게 호박이 너무채 그냥 굴러다니니, 이게 참 복받은 거지요.